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내추럴파크 구경의 하루. 여기 첫 번째 삼관 경주인 케어레이커 마일을 준비하는 두 마리의 경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슈퍼스타 월드선과 액톤 블레이드입니다. 3번 월드선 선두를 굽히기 시작합니다. 2번 1번 액톤 블레이드가 2위, 3번 월드선이 김해 시장맨까지 거머쥐면서 임성실 기수와 함께 최고의 2세마 작년 김해 시장배에서 우승하며 최고의 2세마 타이틀을 거머쥔 월드선. 백건열 조교사가 관리하는 월드선이 케이라이컨 마일 준비에 한창입니다. 월드선은 직전에 경남 일보배에 1,400m 거리였었는데 뭐 그때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았지만도 이번에는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작전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쫓아가는 작전이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선행을 섰어요. 추임마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했던 게 물거품이 된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뭐 내심 자책도 많이 했고 제가 조교사 생활하고 기수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낸 적이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바깥쪽 7번 디바이드 윈도 안쪽 6번 월드선 두 마리가 직선조로 먼저 접어듭니다. 바깥쪽에서 7번 디바이드 윈도 안쪽에 6번 월드선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 속에 2위권이었던 6번 월드선 안쪽에 있던 3번 캡틴 보스와의 거리차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7번 디바이드 윈드 안쪽에 3번 캡틴 보스 3위권으로 처진 6번 월드선입니다. 13번째 경남신문배 주인공 우승을 기대하면서 지난달 경남신문배에 출전했지만 결국 3위에 그쳤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결과였습니다. 월드선이란 말 자체가 뒤에서 한 발을 써야 되는 말인데 그때 경남신문배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나가야 할 말들이 없었어요. 의도치 않게 제가 선행을 가버리는 바람에 아마 희만배를 거기서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앞선에 빠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말들도 많고 그래서 편안하게 뒤에서 중간이나 뒤에서 희만배를 차분히 잘 해준다면은 월드선이란 마필이 지금 3세에서는 3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그 최고의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까지는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우승 지금 생각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다리가 그래.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번 케어레이커 마일 우승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입니다. 나름대로 매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꼭 뭐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외적인 저기에 의해 가지고 운이 조금 따르질 않았는데 뭐 이번에는 운이 잘 따를 것 같고 나름대로 준비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관리사하고 제 기수들한테 늘 똑같은 걸 질문을 해요. 결과보다는 얼마만큼 준비한 만큼 이행을 했느냐 그걸 가장 중요시하지요. 어떤 결과라는 건 1등도 올 수 있고 꼴찌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준비하지 않고 요행술이 1등 오는 거 전혀 바라지 않아요. 저희 관리사들한테도 꼭 팀원들한테 같은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기수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서 도저히 1등 올 수 없는 말을 갖다가 1등 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KRA하고 이 저기는 삼관경주는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의 성과를 이끌어내려고요. 그래야 뭐 목표는 우승으로 설정을 해놓았고 뭐 다른 마방도 똑같이 우승 설정해놨겠지만도 우리가 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일조 마방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가는 월드선. 그만큼 케어레이커 마일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2번 마 액톤 블레이드 아직까지 선두 남거리 100m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7번 마 초인마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2번 마 액톤 블레이드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진정한 2세 챔피언에 등극한 액톤 블레이드. 액톤 블레이드 역시 케어레이커 마일 출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부경에 떠오르는 신일 이호식 기수가 기승하는데요. 아, 지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최대한 일단 컨디션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톤 블레이드는 김영관 조교사 마방을 대표하는 3세마입니다. 마체에 이상은 없는지 또 경주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확인하는 김영관 조교사. 성적이 좋기로 유명한 19조 마방의 대표 마인지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해가지고 그 사장한테 얘기해. 응? 말은 내가 보니까 혈통도 중요하지만 관리. 그러니까 그걸 식구들이 만들어내잖아. 점점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강한 말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거야말로 비법이지. 우리 마방 식구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점점 그 경마에 외국에 이런 데를 많이 나가보고 그 친구들이 그러더니 거기에 맞게 그럼 말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김해시장배라든지 또 경매마 특별경주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그때는 정말 성적이 저조했단 말이에요. 뭐 형편없진 않았는데 앞으로의 그 잠재 가능성이 있었던 말인데 그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게 우리 마방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의 경주말을 만들어내는 마방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그들의 피와 땀으로 슈퍼스타 삼관마가 탄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새로운 삼관마가 나오지 않느냐. 또 이제 예측하기를 또 액톤 블레이드를 예측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뛰어봐야 아는 거고. 물론 이제 다른 집의 말들도 올해 그 삼관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또 부산 말들도 많이 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마들이 지금은 다 발전하는 말들이라 어떻게 예측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 월드선과 액톤 블레이드가 지금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